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여기에 대한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과 센티멘트, 투자 심리 모두가 growth high, 극단적인 성장의 최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의 부활, 리바이벌이 uncertainty, 이 증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간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개장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앵커님, 고우님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시장에 대한 불안감, 뭐 이제 고점에 왔다, 뭐 오늘 뭐 펀드 스트레이 톱니도 그러고, 짐 크레이머도 그러고, 3%, 5% 조정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짐 크레이머까지 거기에 좀 얹혔어요? 네. 이야, 이게 참 하여튼 다우가 지금 뭐 지난해 10월 이후에 이제 최대폭으로 좀 떨어졌는데, 네. 사실, 10년물 채권 금리가 내려오면은 나스닥에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쵸. 기술주한테는 좋은 건데, 자, 이것을 지금 경기 둔화로 읽고 있는 시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루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뭐 진짜 게릴라식 순환 매장이 가면서 오늘은 특히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경기 민간주부터 이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진짜로 한국에 그대로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요. 찍혀서 들어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와 이익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속도가 다소 둔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너무나 소재가 없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김호선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가 매수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기회도 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짐 크레이머가 뭐 3%, 5% 하락 가능성은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빵은 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거기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것이 증시에 좋다는 걸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현재 시장이 읽고 나서 10년물이 떨어져? 그러면 그러니까요. 경기는 둔화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 때보다 특이한 상황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죠. 지금 미국도요, 하루에 3만 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켜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롬 파월의 말을 빌리자면은, 일시적인 거에는 반응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뭐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식의 언급이 계속 나왔는데 영국에서 이제 오늘부로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그렇죠. 지금 또 난립니다. 이것이 시장에 또 충격을 주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고요. 도쿄 올림픽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도쿄 올림픽이 지금 뭐 과연 정상적으로 될까요? 될까 모르겠고요. 특히 이제 이태리가 후폭풍이 벌써 뭐 유로 2020에 아, 예. 그 후폭풍이 지금 와서 또 뭐 어마무시하게 하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은 한 달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림픽 이야기도 뭐 살짝 언급을 해 드리면 뭐 일본에서 일단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조금 전에 저도 외신을 보니까 미국의 체조 선수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좀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증시뿐만이 아니죠. 간밤에 석유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원유 감산 완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타이밍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셀럽이 있었습니다. 자, 리포 석유의 사장인 앤디 리포우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Silver lining, 그 가운데서도 아주 가느다란 희망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restoring oil production, 즉 원유 생산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전 세계의 석유 수요, demand for oil이 여전히 느리다는 것입니다. That will support prices ahead. 이것이 가격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앤드리포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buying opportunity, 매수 기회다. 특히 6개월 동안은 계속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간밤 유가가 -8%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 자세한 원유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하락 추세이긴 했지만 오늘 뭐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더 큰 하락폭이 나와서 70달러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동 제한에 따른 그러니까 뭐 델타 바이러스의 창궐에 따라서 좀 네. 이동 제한이 다시 어떤 일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유가를 뭐 감산을 완화를 하더라도 뭐 유가가 떨어지는데 수요는 거기서 맞춰서 지금 뭐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건 이제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것이 이제 8월부터인데 뭐 11월, 12월 때 되면 다시 감산으로 가는 부분들도 다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1000만 배럴 감산해서 580만 배럴 나왔다가 지금 4개월 더 연장이 된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오롯이 경기 회복의 개선 조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의 정점을 지난 피크아웃이 됐다. 네.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둔화 조짐을 지금 시장이 극렬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것이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외신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하고 있는데, 우리 뭐 제레미 시겔 교수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 코비드, 이 새로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 불마켓을 끌어내리는 데에는 큰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을 꺾이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평가를 했네요. 근데 2분기 후 내리막길로 지금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기저 효과가 끝났다고 뭐 읽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 잘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미국 경제로만 보면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2.5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성장의 뭐 기회를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지금 뭐 3%대 이상의 지금 성장을 바라보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네.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뭐 일시적인 변동성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최영우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바 잘 잡으시고요. 네. 내일 어떻게 또 시장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내일 또 최영호 고문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